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 심규상입니다. 오늘은 논산시장을 3선을 역임하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논산 계룡 금산 후보님을 모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마하셨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선 후보님. 네, 아유, 우리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예. 혹시 그 선거 출마하시더니 더 표정도 더 좋아지시고 그 얼굴도 더 좋아지시고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사랑받으며. 아,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뭐 12년 동안 시장을 해서 몇몇 촌촌 마을마을도 다니고 있는데요. 많은 우리 어르신들, 시민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힘이죠. 제가 뭐 과거 시장 선거 나왔을 때도 조직으로 했어요. 일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3선 마치고 이번 출발을 했는데 많은 분들, 많은 어르신들, 많은 격려, 응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든든하게 힘이 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거를 내걸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 윤 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2월 말보다 3월 달 돌아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번 선거는 심판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의 2월달하고 3월달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와 국익을 지키는 그런 정부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만나면 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특히 농민들도 많이 만나면,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농민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 보통 보면, 현장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보면, 최소한 땀의 농민들의 땀과 내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국가가 좀 보장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기본사회, 기본소득. 최소한 사람 한 간만이에 한 22, 3만 원 받아야 나에 그냥 인건비 정도 수준이죠. 그치. 돈을 버는 것도. 그 지난해 14, 5만 원 했잖아. 그러니까 농약, 농자대, 뭐 이런, 뭐 다른 사람 인건비도 줄 수. 그러니까 그냥 돈을 갈아엎고 싶은 심정인데, 그때 농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가가 우리 최소한 쌀값이 폭락했을 때라도 일부라도 다가 아니어도 매입을 해달라. 이게 양곡관리법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양국관리법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잖아요. 국힘도 반대하고. 그렇죠. 이번 선거는 지금 농민들도 굉장히 화나했어요. 사회 곳곳곳곳 사회 계층 모든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특히 야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인은 누구야?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은 우리가 뽑아가지고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나? 뭐 조선시대 왕이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큰 거죠. 논산은 여기 태어나고 자라고 한 데인데 이 지금 논산 계룡 금산이 성공지 않습니까? 후보님께 네. 논산 계룡 금산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논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여기에서 12년 동안 시장을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갖고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가운데서 대표하는 226개 시장, 군수, 기청장, 회장도 했고 이제는 이런 역량과 내용을 갖고 계룡과 금산까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변화한 삶 그리고 시민과 국민이 주인인 그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제 역량을 쏟아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논산 시장을 역임할 당시에 자치분권과 관련한 여러 그 시책들을 인상 깊었던 시책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 동장 직선제를 한거나 또 500개 마을 가까운데 전부 주민자치를 처음으로 다 구성하셨죠. 그 좀 돌이켜 볼 때 시장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만 꼽자면 뭘 꼽고 싶습니까? 한 가지 꼭 해야 돼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자치분권의 역할을 해야 된다.
북한은 자치분권 국가여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권자가 주인인 시대. 그것을 시장으로서 정책을 설계한 게 15개 읍면동 직선제. 그리고 이분들을 뽑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의 주인은 시장이나 면장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다. 마을 이장 한 명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이다. 그래서 마을 자치에 우리 500개 마을 가까이 되는 마을에 모든 마을 자치를 25명으로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렇게 남녀, 다문화 가정까지 다 참여해서 마을 일을 갖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마을 민주주의 성장을 토대로 해서 논산이 사람 사는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는 시민이 논산의 주인이죠. 이게 저는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죠. 이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게 제가 마을 자체를 통해서 15개 읍면동 직선제까지 마을 자체 주민 참여 예산을 100억 정도 통으로 세워서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런 사람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봐져요.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긴 했지만 금산 지역에서는 좀 열세였고요. 또 지난 대선 데이터를 보면 계룡하고 금산에서 민주당이 좀 민주당 후보가 열세를 보였어요.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보시고 혹시 금산과 계룡의 그 열세를 만회할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역대 선거를 이렇게 보면 논산에서는 항상 이겼죠. 국회의원 선거나 이번에 그런데 대선은 저희 논산도 졌어요. 예, 표 차이는 많지는 않았지만 계룡과 금산은 그보다는 컸고 지난번에 시장이나 군수 선거에서도 지표를 보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보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극복하는 것은 저는 선거는 아무리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장 여기 처음에 2006년도 나왔을 때는 해방 이후 처음 한 번도 여기 개혁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떨어져 질 줄 알면서 왔지만 10년도에 제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2006년도에 나올 때 어떤 지역에 정서였냐면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서울에 이제 여의도에 오면 제 방에 사무실에 와서 용산한 와 그러면은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시장 출마하면 내가 막 싹 도와줄게 했던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여기 오니까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그냥 전략공천이잖아요. 후보도 없으니까 야 다 좋다 자민연공천 받아가지고 와야지 여기는 아니오 그런 것처럼 보수적이 세죠. 그런데 4년 동안 열심히 했죠. 절실하게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했죠. 그래서 2010년도에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시청을 또 펼쳤고 그런 진정성으로 또 삼선의 시장을 시켜줬고 시민들이 저는 뭐 여건상 보수 지역에 이런 여건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고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같은 당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유권자가 저는 이번 선거도 계룡금산까지 당도 당이 진보나 보수를 좋아하는 당이 있겠지만 사람 보고 선택할 것이다. 현재 그 지역구에서 그 가장 큰 수건 사업은 뭐라고 보시고 이걸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공 분야의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공공기관 어느 시간이나 논계금의 공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두 번째는 기업 유치,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 이게 저는 두 가지는 제가 논산시장하면서 저는 핵심적으로 이걸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국가국방산업단지도 설계하고 기획한 제가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군수산업이 정부에 산재되어 있는데 결국 군에 납품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한 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효율성도 극대화 되고 군에 기냥 납품되는 게 아니라 다 성능 테스팅도 하고 면스터으로 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을 집약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공약을 했고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승인까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설계한 사람이 결국은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기업 위치까지 거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이제 기업이 설계한 사람이 여기까지 만들어야겠다. 논산은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제 공공기관들과 연관이 돼 있고 개동도 그렇죠. 그러나 인산 같은 경우는 금산은 인산이 주종목에서 농업과 인산과 관련된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승격이나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업 위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논산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하면서 육군사관학교, 군교육기관, 명실상부하게 논산교육회로는 군의 국방수도로서 그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논산도 공공기관 이전, 계룡도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데 논산은 육군을 좀 꼭 갖고 와야 되겠다. 오셔야 되겠다. 제가 시장하면서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서 양승조 지사와 함께 우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유치 논산 하겠다 해놓고 지금 답이 없어요. 장기적 과제로. 이럴 수는 없죠. 저는 뭐냐면은 육군사관학교도 그 목적에 맞게끔 육군사관학교에 군 간부를 만들어내는 그 목적에 충실한 교육과 훈련 여건이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어디냐? 이걸 주세보니까 논산이더라. 예.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사병도 필요하고 군의 지휘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휘관을 장교들을 양성하는 군 교육기관은 그 목적대로 대한민국 어디에 충실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논산이었고 논산의 추진위를 만들어서 해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본명을 던져서 민선 5기 때 시장 때부터 해왔던 사람이 마무리까지 지켰다. 아, 이번에도 군사관학교 또 예. 같이 관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랑 이야기했어요. 딱 했다. 지난 우리 대선 때 우리 안동의 육사 이전이 안동의 공약이도 있어요. 당 공약이. 예, 당 공약.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릉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받는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여기가 최고죠. 그래서 대표님이랑 한 열흘 됐나요? 대표님 나 이거 지금 공약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대선 때 공약이어서 그때 문제 대표님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보니까 황 시장 지난 대선은 대선대로 공약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고 이제 충남 논산에서 육군사관학교 쭉 가야지. 응?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외에 보니까 여기서 다 안다면 응? 거기 육군사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와서 민주 당선되시면 민주당 당론이 육군사관학교 이전 후보지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당선되면 당선되면 네. 이거 대표라면 다 끝났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복귀왕 강훈식 다 있었어요. 같이 육군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가 국방산업단지를 만들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기업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전 상대 후보가 있어서 서로 이제 토론의 내용들이 되니까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금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삼수도니까 인삼을 결국은 이제 세계화해서 마켓을 해야죠. 제가 이제 우리 논산 딸기 시장 딸기 갖고 외국 동남아 가고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던 그런 기업들이 있죠. MOU 체결하고 뭐 현재도 하고 있더구만. 이런 역할처럼 우리 농가들의 생산자나 그다음에 유통하시는 우리 중간 우리 상인분들이나 힘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인삼의 수도 유네스코를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도시 금산, 인삼 도시로 오세요.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인삼을 세계 문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꼭 시켜야 되겠다. 이게 제 첫 번째 그런 입장이고요.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농업은 국가의 기관 산업이고 농업은 식량 주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책임 있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저는 반드시 책임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그 다음에 농안법, 지금 전부 다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80대, 100대 기업 해가지고 법에서 25에서 22% 깎아주고 50세 세수결 쓴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규제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농민의 현장에서 12년 동안 제가 봤잖아요.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느꼈던 사람으로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입법화해가지고 책임있게 국가가 폭락했을 때는 농업은 우리 농민 주권을 지켜주고 국가의 기관산업이다. 폭락했을 때는 국민이 안정적인 그 농민 소득이 기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가 책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서 농민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그 우리 충청하면 항상 표심에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충청이 선택하면 항상 그 당이나 그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이제 선택의 입을 보여서 왔는데 이번 충남도 이번 선거에서 변화가 되게 극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판도 충남 전체 판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는 그러니까 2월달에 3월 10일 전까지는 충청권이 지지율 왜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왜 이럴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보다 한 15%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약간씩 한 5% 이런 정도 차이에서 이렇게 좀 됐는데 근데 그 이후 확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같이 붙어 있거나 뭐 천안 아산 지역은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계금이나 공부청이나 공부청 그다음에 보령서천 그다음에 당신은 뭐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요. 서산태안 이런 지역 이제 섬지역지나 이렇게 이제 농촌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많이 지금 거의 지금 붙어왔더라고 보고 저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참 지금 많이 추월해서 지금 가고 있다. 결국 핵심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민생 파탄, 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탄, 국익 파탄. 뭐 그리고 참 뭐 이런 표현까지 막 곳곳에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잘못하면 대통령 얘기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아. 이틀박 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 시중에 지금 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방을 수여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우리 최상병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거꾸로 제대로 일한 사람이 거꾸로 압수수색당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분을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피의자를 피의자를 어떻게 대사로 임명하고 이 출국금지해서 이 도피 대사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무도한 정권이죠. 무책임하고 4.10 총선 때 확실하게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국민과의 선거라고 하십니다. 국민의힘과 국민과의 선거. 국민을 무시하고 무대책, 무참한 정권으로서 국민을 핍박하는. 그래서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들과의 선거고 저 황명선이와 민주당은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명선 농산 대동 금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과 같이 후보님의 정책 비전과 소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마이TV는 2부에도 여러 그 쟁점 선거구를 찾아서 후보자들의 좀 소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